동두천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에서는 거래가 뚝 끊기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 등 인근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는 등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서며 연간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가 경전철 대체사업 시행자로부터 관리 운영가치 명목으로 받은 2천억 원을 채무 변제를 위해 조기 상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조건 만남을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인해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턴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효력이 발생한 지 2주일여가 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뚝 끊겼고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는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84제곱미터는 조정지역 발표 당일 2억 8,3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규제 발표 하루 만에 2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이튿날엔 또다시 떨어져 일주일여 만에 7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규제로 인한 가격 하락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지금은 오른 자리는 아니고 좀 비참해지겠다요. 시장에 나온 매물량은 규제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의 포천 부동산 시장이 슬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포천의 이 아파트 73제곱미터형은 올 들어 매매가가 계속 상승해 지난달엔 2억 7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오를 거란 기대감 좀 있나 봐요? 매물은 있어요. 포천 지역 아파트 매물량을 보면 동두천이 규제 지역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 자릿수였는데 이후엔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이 치열해 1순위 청약 마감됩니다. 이른바 비규제 프리미엄, 전형적인 풍선 효과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한다, 오르는 지역을 규제한다라는 정책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풍선 효과는 계속 재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국토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낸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기존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섰습니다. 행정 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는 건설국장과 7개 부서 과장이 참여하며 총괄팀과 사업팀 등 5개의 팀으로 구성됩니다. 예산 절감 3대 정책은 공공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확대 적용과 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조건 만남을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턴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 강도 등의 혐의로 중학생 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25살 남성 A씨를 성매매 조건 만남으로 유인해 둔기로 폭행하고 스마트폰과 현금 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40분 만에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사 먹은 7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동두천시 소유산 주차장의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 먹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성이 마신 음료는 유통기한이 지난 3월 30일까지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은 음료를 마신 뒤 체한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자판기 관리자 등을 상대로 관리소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소송 종결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이 지난달 지급되면서 소송 등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주장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 의회 이모석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의회 이모석 의원입니다. 예. 자, 의정부시 이 누적된 3,600억 원의 운영 적자를 이유로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사업 시행자와 소송을 벌였고 이후에 반환 금액이 재판부의 중재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경전철 사업 시행자는 지난 201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요. 이후 파산 이유가 의정부시에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해지시 지급금 2,146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대응하던 의정부시는 2,146억 원과 소송 비용 등의 위기 대응 자금 마련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주문하였고요. 의정부시의회도 동참하여 2018년 자체적으로 200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경전철 대체사업 시행자인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와 민간투자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정부 경전철의 관리운영 가치라는 이름으로 2천억 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29일 투자금 명목으로 2천억 원을 받았고요. 이렇게 조성된 2,200억 원을 집행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며 경전철 소송의 조정금액이 확정되면 변제하려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요구된 2,146억 원은 1,720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의정부시는 전 경전철 사업 시행자에게 지난 8월 31일 이수건설 8억여 원을 제외한 1,711억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네, 재판부의 중재에 따라서 전 사업 시행자에게 돈을 모두 갚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면 경전철의 관리 운영 가치로 2천억 원을 선정하였고요. 의정부시는 투자금 명목으로 대체 사업자로부터 2천억 원을 받은 겁니다. 조건은 23년 6개월 동안 매년 85억여 원의 투자 원리금 상환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천억 원은 고정금리, 천억 원은 변동금리입니다. 당장에 2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갚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23년 6개월은 너무 길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생되는 이자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자로만 경전철 주식회사에 41억여 원을 주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이제 2천억 원으로 발등에 불을 끈 건데 이 돈 역시 갚아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자액이 상당한데 의정부시가 당장 갚을 계획이 없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모 신문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집행부의 입장은 조기 상환을 하나, 나중에 상환하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조기 상환 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무이자라면 몰라도 얼마 되지 않는 조기 상환 수수료 때문에 빌린 돈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돈을 조기 상환하지 않고 비싼 이자를 줘가면서 투자금 형식의 빌린 돈 400여억 원을 다 써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시는 조기 상환 수수료 부분 그리고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의 부채가 곧 시민들의 부채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시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의정부시는 몇 년간 긴축 재정을 통해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빚과 같은 투자금 2천억 원을 갚아 나간다면 몇 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상환을 위한 전담 부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이모석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3명 발생하면서 감염자는 전날보다 61명이 더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일 0시 기준 78,731명이며 사망자는 772명으로 전날보다 4명이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59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24명, 동두천 5명, 포천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78.9%로 전날보다 다소 줄었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117개가 남았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7%로 전날보다 0.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양주시가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됐다는 안내판을 제작해 배부합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자가 제외되는 만큼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내판 15,000개를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안내판을 배부받은 식당과 카페 등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 뒤 인원이 초과된 테이블에 세워두면 됩니다. 안내판은 오는 16일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등에서 업소당 최대 5개를 배부합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합니다. 공매로 나온 물품은 샤넬 등 명품 가방 87점과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5점, 자동차와 귀금속, 골프채 등 모두 604점입니다. 입찰 방식은 물건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며 낙찰자는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매 물품은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낙찰자는 입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최근 경기도 내에서 벌쏘임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벌쏘임 사고 경보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들어 벌쏘임으로 3명이 숨짐에 따라 벌쏘임 사고 주의 예보 수준을 주의보에서 경보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벌쏘임 사고 예보제는 지난해에 도입됐으며 지난 7월 30일 올해 처음으로 벌쏘임 사고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 지역의 벌쏘임 사고는 한 해 평균 1,130건이 발생했으며 77%인 869건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의회를 배경으로 하는 웹드라마가 15일부터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드라마는 초등학교 동창생 4명이 경기도 의원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주인공에는 드라마 아는 와이프 등에 출연한 배우 강희와 웹드라마계의 여신이라 불리는 배우 유혜인, 그리고 연애 플레이리스트의 시리즈의 배우 정준환과 이뮤진 씨가 캐스팅됐습니다. 제작된 웹드라마는 오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보급합니다. 도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며 발생하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와 양주, 부천 등 10개 시에 보관용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폐비닐을 재활용해 제작되는 보관용기는 25리터 용량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이 설치돼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는 보관용기 한 개의 제작 시 라면 봉지 1,500개가 소요된다며 도시 미관 향상은 물론 자원 순환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쓰거나 하는 등의 백신 오접종이 이따금씩 벌어지는데요. 정말 황당한 일이 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눈 다래끼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던 초등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의료진이 접종자 이름을 불렀는데 이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주사실에 들어갔다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건데요. 아, 의료진은 체구가 커서 어른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큰 이상 반응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접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